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 마이맘입니다. 마이린이 중학교 입학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는데요. 벌써 1학년 말이네, 진짜.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요. 제가 중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친한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다 떨어져서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중학교를 딱 1년 다녀보니까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잘 만나서 정말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딱 1년 전 모습처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하는 예비중 친구들을 위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다른 점을 중심으로 Q&A를 준비해봤는데요. 예비중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학교 공부와 시험, 중학교 등하교 시간 등 하루 1과, 교과고 실제, 학교 생활 규칙,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공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볼까요? 중학교 가면 보통 공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공부는 어떤가요? 그리고 시험도 많이 보나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확실히 공부가 어려워지는 걸 느꼈어요. 교과서 자체가 좀 어려워져요. 아 진짜? 네, 문제 수준도 어려워지고 안에 나오는 단어들도 뭔가 좀 어려워지고 네 그런 느낌이고요. 수업 시간 외에도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잘 보지. 네, 좀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중학교 성적평가는 어때요? 중학교 성적평가는 중학교는 정기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뭐 중간고사 이런 거 정기고사가 있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그리고 서술, 논술평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평가가 있는데요. 일단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 때문에 정기고사를 안 봐요. 오, 좋은 소식인데. 네, 그래서 내신에 안 들어가는 수행평가와 이 서술, 논술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유학년제 얘기가 나온 김에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알려줘요. 중학교에는 자유학년제라는 게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1년 동안 시험이란 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진로체험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는 시험이란 부담은 좀 없습니다. 그럼 진로체험은 어떤 걸 했었어요? 네, 일단 학교에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요.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직업은 뭐 어디로 가는 게 좋고 이런 재미있는 활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소에서 많이 갔어요. 박물관도 가보고 또 요리사 직업 시험도 가보고 최근에는 뮤지컬도 보러 갔었잖아요. 다양한 걸 진짜 많이 접하네요. 이제 네. 중앙기말을 3일 동안 보는데 저희는 그 3일 동안 보통 이제 진로 체험을 하러 갑니다. 마이린도 가끔 뭔가 시험 본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수행평가인가? 학교에서 이 종이 이렇게 글로 쓰는 시험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학생이. 그래서 중간중간 학생의 평소 그런 수업 태도 이런 걸 평가하다든지 아 뭐 그런 것도 들어가고 또 뭐 그러면 수행평가는 뭐 만들기나 뭐 모든 활동 뭐 이런 것도 해요? 네 뭐 PPT 제출하기 뭐 이런 걸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수행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가면 무슨 과목을 배우나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일단은 수업의 수가 되게 많다고 느껴지는 게 수학, 국어 이런 게 제일 많다고 느껴져요. 특히 수학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새로 생긴 과목들이 뭐 진로와 직업, 그리고 기술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새로운 약간 이런 전문적인 과목들이 생기니까 이런 거는 좀 재밌더라고요. 마이린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요. 국어입니다. 국어라고? 또 바뀌었네?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바로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거든요. 아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수업을 해주셔서 국어가 제일 재밌고요.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선생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졸려요 수업 시간에. 그럼 이번에는 중학생 하루 일과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중학교 등하교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때와 많이 달라요? 네 초등학교 때보다 등교 시간이 일단 굉장히 빨라집니다. 초등학교 때는 제가 8시 30분에 일어나서 9시까지 학교를 갔는데 중학교는 제가 지금 7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8시 20분까지 학교에 가야 합니다. 8시 20분까지 무조건 교문 통과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8시 30분부터 조회가 시작됩니다. 30분부터? 30분이나 해요? 네, 초등학교 때는 이제 월요 조회가 있었는데요. 그 월요 조회가 사라지고 이제 매일매일 조회를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합격 조회를. 네, 그래서 그때 뭐 필요한 가톡이나 그런 거 알려주고 뭐 수업 시간 변경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8시 50분까지 하고 그때부터 10분 쉬고 그때부터 수업 시간 시작입니다. 네,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한 교시가 40분이었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45분으로 5분이 늘어나요. 네. 근데 그게 사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왜냐하면요, 저는 교과교실제잖아요. 그래서 교실에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종을 치면은 그때부터 선생님이 오시는데 그것 때문에 5분이 사라집니다. 아, 뭐야, 그건 니니 생각이고 학교 시간이 더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6교시 하면 몇 시에 끝나요? 초등학교 때는 6교시가 2시 반에 끝났는데요, 중학교는 6교시가 3시 끝납니다. 근데 3시 끝나는 게 그때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는 또 종례가 있죠. 그래서 네, 종례 시간에 또 선생님이 가통 같은 거 나눠주시고 뭐 내일 뭐 가져오고 있으면은 그런 거 준비물 좀 알려주시고 하고 한 10분 정도 한 다음에 끝이 납니다. 근데 학기 초에는 이 종례를 훨씬 길게 해요. 가통을 막 20장씩 막 나눠주시기 때문에 와, 종례가 굉장히 길어져요. 아~ 그래서 학기 초에는 늦게까지 각오를 좀 하고 학교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 시간도 초등학교 때랑 다르게 45분이잖아요. 네. 그럼 쉬는 시간도 늘어나나요? 아쉽게도 쉬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중간 놀이 시간이라고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이 20분. 네, 20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막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놀고 했는데 없어지니까 막 어색하더라고요. 지금은 또 초등학교 때와 달리 중학교는 또 교과 교실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마이니 학교도 그렇고 하람이니 학교도 그렇고 하는 학교도 있고 뭐 안 하는 학교도 있긴 한데 교과 교실제가 뭔가요? 교과 교실제는 수업이 바뀔 때마다 그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서 교실에 이동하는 제도인데요. 이 과목마다 교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수학 교실은 2층이고 뭐 사회교실은 3층이고 그리고 국어교실은 4층이어서 과목이 바뀔 때마다 그 교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 왠지 대학생 같은 느낌 든다. 대학교가 이런가요? 네, 대학교도 과목마다 교실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중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맨날 교실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이 계속 수업해 주셨는데 같은 선생님이 되게 어색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실의 위치도 모르니까 선배님들에게 여기 교실이 어디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 학교 지도 있죠. 학교 아, 지도. 지도를 나눠줘요? 네, 학교 지도 아니 벽에 붙어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교실이 어디였지? 막 친구들이랑 같이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학기 초에는 쉬는 시간이 짧았겠는데? 맞아요. 그냥 교실 이동하면은 쉬는 시간이 끝나 있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교실 위치도 다 외우고 그냥 슥슥 약간 좀 적응이 돼서 쉬는 시간이 좀 생겼습니다. 네, 교과교실제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어가지고 앞으로 경험할 친구도 있고 경험 못해볼 친구들도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 책은 다 어디다 두고 다녀요? 막 가방이라는 거 메고 다니나? 네, 책은 홈베이스라는 별도의 공간에 두는데요. 아무래도 교실을 계속 이동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 사물함이 없어요, 교실에. 그래서 홈베이스라는 공간에 친구들끼리 다 이렇게 교과서나 뭐 가방 그런 걸 두고 수업이 끝날 때마다 쉬는 시간에 홈베이스에 오는 거예요. 홈베이스에 와서 교과서를 챙겨서 갑니다. 중학교에는 상 벌점 제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보다 학교 규칙이 지킬 것도 많고 또 조금 엄격해진 것 같은데 상 벌점제가 뭔가요? 네, 중학교에는 상점과 벌점이 있는데요. 뭔가 착한 일을 하면 상점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점을 주는 거예요. 네, 저도 벌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맞아요. 네, 저는 왜 받았냐면은 학교에서 지각을 한 거예요. 이제 8시 20분까지 교문통과를 해야 되는데 20분까지 교문통과를 못한다면요 딱 교문에 생지부 선생님이 있어요. 선도부하고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 학번 뭐야 하고 딱 학번 적히고 벌점 받습니다. 그럼 상점 많아지면 좋은 점도 있어요? 네, 상점이 많아지면요 로또에 들어가요. 뭐라고? 진짜? 네, 저희는 이제 1년 동안 상점을 10점 이상을 모으면요 로또여들을 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선생님이랑 같이 모아서 로또여들을 가더라고요. 벌점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네, 저희 학교는 벌점이 20점인가 넘으면 따로 징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혼나고 했는데 지금은 혼나다 보면은 언젠가 갑자기 벌점이 뭔가 열리는 거죠. 우후죽순 말하고 저희 벌점을 숨길 수가 없는 게 벌점을 받으면요 학부모에게 엄마한테 문자가 와요. 네, 벌점 받았다고 문자가 갑니다. 네, 그때 마이린 지각한 날도 다음날 문자 왔어요. 마이린 뭐 상점 벌점 받은 얘기도 다 했고 또 아까 보니까 교문에 선도부라는 게 있다고. 네, 저희 학교는 선도부가 이름이 우에부예요. 우에? 네, 우에부인데요. 근데 뭔가 옛날 만화를 보면요 선도부가 엄청난 권력이 있고 다 벌점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때는 막 머리 길이 잡고 막 교복 치마 길이 막 잡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저희는 이제 딱 외부가 아침 교문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지각만 안 있으면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보통 잡는 거는 그냥 교문 거의 바깥쪽에 선생님이 있어서 그냥 거기 밖에서 잡죠. 거기서 이미 다 걸렸어? 네, 다 걸려가지고 네, 의외부는 사실 따로 잡을 게 많이 없습니다. 네, 마이린 학교는 요즘 두발 자유예요? 아니면 엄격한가요? 저희는 두발이 굉장히 엄격하진 않은 편이에요. 저도 학기 초에 파마 금지인 줄 알고 막 파마 이렇게 안 보이게 좀 머리 자르고 갔는데 파마 금지가 아니라고 선생님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파마 금지가 아니구나 하고 그 다음에 파마를 하고 갔죠. 저희는 머리 길이 제한, 또 파마 제한 이런 거 없고요. 염색만. 아, 염색만. 네, 생지부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염색도 정도껏 하는 건 되는데 눈치 보고 하라고. 근데 막 이렇게 완전 뭐 샛노란색, 핑크색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연한 갈색은 되는데 뭐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중학교 때 또 휴대폰 써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학교마다 다르더라고요. 그건 학부모야 하고 학생이 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저희 학교는 학부모에서 안 된다고 해서 핸드폰이 금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교할 때는 갖고 등교하고 교회 시간 전 있잖아요. 교회 시간 전에 좀 시간이 남을 때는 핸드폰 해도 돼요. 근데 교회 시간 시작할 때는 핸드폰을 무조건 대야 합니다. 저희는 핸드폰 가방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가방에 핸드폰을 내고 다 같이 핸드폰을 모은 다음에 네, 1학년부, 1학년 교무실에 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수업 일과 중에 핸드폰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아, 맞아요. 그 학교는 쉬는 시간에 핸드폰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 그러니까 계속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로 내지 않고. 근데 만약에 수업 시간에 울리거나 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는 핸드폰 걸리잖아요? 핸드폰을 일주일인가 2주일 압수당한다. 그래서 그것도 뭐 아니면 도 진짜 잘 간수해야 합니다. 알람 무조건 꺼두고. 학교에서는 실내화를 신나요? 슬리퍼를 신나요? 그거는 학교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느 학교는 슬리퍼를 신어야 된다고 하는 학교도 있고 근데 저희 학교는 실내화를 신어야 돼요. 엄마 때는 실내화로 삼선 슬리퍼 많이 신었는데. 아, 진짜요? 그러면 불량생이네. 진짜? 네, 저희 학교는 그렇습니다. 학교에 담요나 쿠션 가져가도 되나요? 저희 학교는 그런 거에 대한 제한 없는 것 같아요. 쿠션도? 네, 여자친구들 보면은 맨날 담요를 가져와요. 그래서 막 과목마다 돌려 쓰더라고요. 아무래도 교복 치마를 입어서 좀 추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중학교 때는 다른 반 교실에 막 놀러 가도 되나요? 네, 저희 학교는 교과 교실이잖아요. 그래서 교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 딱히 제한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네, 그런 건. 근데 또 다른 반에 가면 안 되는 학교도 있다더라고요. 아마 학교마다 규칙이 다 다르네요. 중학교는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봉사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해줘. 네, 중학교 올라가면 무조건 봉사활동 해야 되는데요. 1년에 15시간 이상 해야 돼요. 15시간 중에 10시간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했고요. 그래서 5시간은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공공기관, 그리고 봉사단체 같은 데 가서 할 수 있어요. 봉사 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아봐요? 선생님이 알선해서 친구들끼리 다 같이 가거나 아니면 1365 같은 데서 신청을 해서 친구들과 함께 가기도 합니다. 혼자 갈 수도 있고요. 오, 마이리는 올해 봉사활동 어떤 거 했나요? 네, 저는 석고 방향제 만들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사회 캠페인 참여, 이렇게 두 가지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시간 채웠어요? 네. 우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다른 점이 진짜 많네요. 적응하느라고 피곤한 한 해였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중학교 1학년은 시험도 안 보고 하니까 초등학교와 비슷한 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일도 우리 재미있는 Q&A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어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내일은 중학교 올라가면서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 선생님, 선배님들과의 관계나 중학교 입학 준비할 때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더 재밌겠다. 네, 여러분 내일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 마이린 중학교 준비 검색하시면 마이린이 중학교 입학할 때 다양한 일상, 브이로그 영상 있으니까 그 영상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